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젠하이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젠하이저에서 나온 샷건 마이크 그 리뷰를 했었는데요. 그 리뷰를 했더니 리뷰가 참 마음에 드셨다고 체험단을 진행하셨던 곳에서 2차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건 뭐 굳이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 건 아닌데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 이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오픈박스를 찍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물론 요거에서 들어보고 이 영상이 계속 될지 아니면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. 일단은 받았으니까 오픈박스 뜯는 것부터 한번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모델명은요 IE100 프로라고 하는 인이어 이어폰입니다. 그런데 여기다가 IE Pro BT 커넥터라고 하는 걸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된대요. 이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긴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아이디어인 것도 맞거든요. 그냥 일반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듣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것만 사서 들으면 되고요. 얘를 블루투스로 듣고 싶다 그러면 요 유닛까지 사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프로용 유닛이나 이런 것들은 요 이어폰 셋과 요 커넥터들 선들을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런 구성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전 이게 두 개가 왔길래 두 개를 주셨나?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개는 아니었고요. 이렇게 블루투스 유닛과 이어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어폰 한번 뜯어볼까요? 요거는 위로 뜯나요? 아래로 뜯나요? 슝. 오, 이 헤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펀지가 아주 잘 들어있네요. 와, 파우치가 되게 럭셔리하네요. 옛날에 쓰던 그 안경 때 쓰던 철심 들어있는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스펀지 끼는 거랑 요거는 뭘까요? 요건 스펀지 갈아 끼는 툴 같기도 하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매뉴얼, 여기도 매뉴얼 있고 그리고 얘는 아하 얘는 유선이네요. 일단 기본으로 들어있는 선은 유선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케이블은 되게 보들보들한데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그런 케이블처럼 보이진 않아요. 물론 이 귀 연결하는 쪽 이쪽 고무는 텐션도 되게 있고 아 이게 또 모양이 잡히네요. 그래서 쓸 수도 있게 내가 틀어서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돼 있고요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리고 가운데 요 잡아주는 선도 있고 선은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. 부들부들하는데 형태나 이런 것들은 잘 유지할 것 같고요. 접점은 금도금이 돼 있고 요 손 꺾이는 부분도 뭐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한 마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주 고급스러운 케이스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마감이나 이런 게 허접하진 않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고요. 대신에 좀 그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?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. 그래도 이 정도는 훌륭해 보이네요. 일단 한번 귀에 꽂아볼까요? 이렇게 어떻게 꽂히나? 이거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가요? 좀 이상하죠? 어떻게 꽂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. 제가 거꾸로 한 것 같아요. 이걸 이렇게 해서 귀 뒤로 이렇게 넘겨서 고정을 하는 형태 보이시나요? 네. 오! 역시 이렇게 하니까 훨씬 견고하게 결합이 되는 것 같네요. 제가 이런 이렇게 귀에다 거는 스타일을 잘 못해요. 왜냐하면 안경을 쓰는 데다가 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끼면 잘 안 되는데 얘는 생각보다 잘 자리를 잡네요. 오, 예, 좀 튼튼한 것 같기도 하고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
아, 저는 아이폰이군요. 어, 블루투스 유닛을 한번 뜯어볼까요? 오씨, 박스 찢어먹었네요. 저쪽으로 뜯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닌가? 아하. 이거는 와이어리스. 그리고 USB-C 충전을 위한 거겠죠? 얘는 충전을 해야 되니까 블루투스라. 그리고 나와라. 어허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유닛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얘는 어디다 충전? 아, 여기 있군요. 충전하는 데가. 예. USB-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USB-C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충전을 좀 해놓고요. 그리고 이렇게 단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서 끼도록 되어 있고, 블루투스는 저 블루투스를 갈아 껴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. 음질을 들어봐야 되는데, 일단 블루투스. 아하. 사운드가 들려요. 지금 파워를 키니까 파워 온 뜨더니 페어링에 성공했다는 영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. 이거 언어는 한글로 안 되나요?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뮤직. 네, 잠깐 들어봤어요. 저는 솔직히 막기라서 이거 들어도 잘 몰라요. 그런데 일단 이 음역이나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. 이렇게 생동감 있거나 아주 뭐 이렇게 베이스가 강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.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.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, 이건 인이어 타입이라 소리가 밀폐되어 있는 형태가 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이게 크지가 않네요. 이 제가 뭐 세팅을 잘못했나? 아이폰이랑 잘 안 맞아서 그런가? 충전을 아직 덜 해서 그런가요? 뭐 페어링이나 이런 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아주 기초적이고 베이직적인 기능들만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 깔았는지 뭐 시리라든지 이건 아직 작동을 안 하네요. 원래 안 되나? 아이폰하고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. 이어폰으로서는 충분히 충실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나이저에서 나온 IE100 Pro라고 하는 이어폰이고요. 유선과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재밌는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런 형태의 장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질문 올려주세요. 그럼 최대한 친절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